이번 시간에는 오나트릭스로 실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목소리가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우선 실밥을 만들 메쉬를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여기 엣지 하나를 선택해서 네, 링으로 이런 식으로 가죽 벨트 외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홀드한 상태로 Convert to Face라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보시면 여기 겹치는 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선택 해제를 해주겠습니다. 네, 여기도 필요 없겠죠. 네, 이 상태에서 바로 Add Hair로 오나트릭스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지저분한 선인장처럼 나올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맨 처음에 있는 Guide from Surface로 가신 다음에 길이를 조정을 해주고요. 네. 포인트가 10개 정도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4개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 헤어프롬 가이드 있죠? 보통은 이걸로 많이 쓰는데 두께 조정을 좀 할게요. 네, 이 가이즈 에즈 헤어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꼭 개수 조절을 꼭 하시고 싶으시다면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이 상태에서 클럼프 밑으로 가져올게요. 여기서 클럼프 개수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그냥 플랜 상태거든요. 얘를 메쉬 프롬 스탠드를 추가해서 네, 이렇게 삼각형의 메쉬로 바꿔줬습니다. 금방 생성되죠? 아, 네. 오나트릭스가 이렇습니다. 껐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네, 자동 백업이 돼 있어서 방금 보셨겠지만, 오나트릭스의 뭔가 이런 오류라고 해야 되나?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네, 오류 나서 이렇게 뻗었다고 전혀 속상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일종의 자연스러운 버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혹시 몰라서 영상 만들기 전에 이 7.4.2 버전을 깔았거든요. 라스트 스테이블이라고 안정화 버전이라고 하는데 절대 안정된 버전을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전 단계 버전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돼야 될 기능인데 안될 때는 다른 버전을 좀한 두세 단계 정도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까 클럼프에서 다운됐었죠? 왠지 또 다운될 것 같은데? 괜찮네요. 지금 막 여기저기 생겼잖아요. 이게 제가 이 가이즈 에즈 헤어로 이 모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께를 적절히 조절을 해주고요.
이런 실밥 만들어주는 지브러쉬, 그 아이엠엔 브러쉬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아마 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지브러쉬에서 생성하기에는 네, 굉장히 편리하지만 뭔가 컨트롤 하는 거나 최적화, 메쉬를 최적화하기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좀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나트릭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지금 개수가 너무 너무 적잖아요. 메쉬프롬 스탠드를 추가하겠습니다. 플랜 모양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워서 그럴 때는 뭐 이런 랜덤이나 다른 걸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그럼 이렇게 저희가 아까 선택한 폴리곤에만 생성된 게 아니고 전체에 다 생성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Use Sub Selection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수가 이제 현저히 줄어드는데 요거를 네, 개수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개수를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개수가 변했으니까 클럼프도 새로 한번 해줘야겠죠? 아, 이건 좀 과하네요.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좀 자연스러운 실밥의 방향성을 추가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뭐 그래비티를 추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서페이스 콤보를 네, 즐겨서 사용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방향성을 줄수 있거든요. 아, 지금 목이 간질간질한데 언제 갑자기 미친 듯이 기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다시 클럼프를 밑에 있던 클럼프를 끌어와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실밥 메쉬의 그 엣지 개수는 여기 맨 밑에 가이즈드 프롬 서페이스에서 조절할 수 있고요. 어쨌든 실밥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실밥 메쉬는 여기 메쉬 프롬 스탠드에 가보시면요. 여기 UV 코디네이티드 있죠? 요거 체크하시면 네, 언랩은 이렇게 자동으로 쫙쫙 알아서 생성이 돼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기침 나올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